지게차 안전운전 1분 동영상 세 번째입니다. 현재 경계석을 묶지 않고 실은 화물차가 한대 있죠. 여긴 지금 자회전신호를 받고 있는데 한개 차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한개 차선에서 뒤에 있던 차가 지게차를 추월하는데 우측으로 추월을 하고 있어요. 요거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추월했는데 앞에 가던 화물차에서 경계석이 떨어졌죠. 중요한 건 요거 경계석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함 승용차가 저속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했다는 거죠. 절대 우측으로 추월하면 안 됩니다. 좌측으로 추월해 줘야 돼요. 조금 앞에 지게차가 늦게 간다 그래 갖고선 우측으로 추월하다가 보면은 지게차는 좌회전을 갖고 2차선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고가 날 상황이 생기니까요. 항상 추월할 때는 좌측으로 추월해 주셔야 돼요. 실어버려 여기다가. 감사합니다.